오늘도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How to Pray, 레이 토리 박사님의 위대한 영적 거인입니다. 이번에 그 최고의 그 기도 서적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는 중에 세 번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뭐 방법, 또뭐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과 경건한 삶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이 발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제목을 함께 좀 익히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좀 해보실까요? 경건한 삶과 기도의 응답은 정비례한다. 함께 시작. 경건한 삶과 기도의 응답은 정비례한다. 네. 함께 갑니다. 네, 경건한 삶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함께 갑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환상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왜? 조건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경건한 삶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경건한 삶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이건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대단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는 기도에 오늘은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또 하나를 더 보너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과 아주 정비례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실천가가 돼야 하는데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경건한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고 정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삶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아주 직결되어 있구나. 정비례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여기에 약속한 무엇인지 구한 바를 받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뚜렷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뜻이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 그리스도인이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르이 토리 박사님이 이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기도에 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기도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까? 뭐 성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엇인지 구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아,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또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또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아,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제게 야속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정비례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경건한 삶에 우리가 더욱 정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될 때, 더욱 우리가 우리의 경건의 도를 높여갈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도 함께 높아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훌륭한 모범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는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양식과 같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을 하셨든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순종의 완전한 절대적인 그런 본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아, 그 사람은 그 일에 정말 헌신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네,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이렇게 깊은 완전한 이런 교제의 삶 가운데 계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처럼 신실하게 항상 들으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값비싼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아말렉 족속 아가까지 전부를 다 멸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죠. 그리고 남겨놨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위를 뺏기고 그의 왕국이 뺏겨지는 이런 비극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에서 우리를 제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보시면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에 오스틴이라고 여기 수도입니다. 거기에 이 국회의회 건물 앞에 이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 십계명이에요. 계속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걸 그 없애려고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아직도 여기에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그것을 이제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모세 참 위대한 선지자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의 특징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오직 너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세의 삶을 하나로 정의하면 율법에 대한 엄격한 완전한 순종이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순종을 그도 못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뒤로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런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약속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여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해 여러분이 건축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아주 일어나서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는 내 바라보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느끼는 것, 내 말, 언행, 심사 모든 것에 참 주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번 해 이 경건의 삶에 있어서 매우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리 건물이 크고 뭐 정말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그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여러분과 제가 드릴 최선의 선물은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여기 지금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모범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의 특징을 하나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purity입니다. purity. 순결함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정말 곧게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기 젊었을 때인데도 청소년 시절인데도 얼마나 신앙 교육이 철저했던지 외국 땅에 가서 그 환경이 이 왕궁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인데 거기에서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환상도 많이 보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비전과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더욱 체험받고 싶고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더 얻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축복의 채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경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도 흠이 없었어요. 이제 신상을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드러내려고 뭐 특검하듯이 그냥 아주 샅샅이 조사했는데 나온 게 이겁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행하니까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건 정치가였는데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적들이 어디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그의 모든 삶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사회생활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정비례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사모한 여러분들과 저는 경건한 삶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나 지금까지 잘못 행한 것이 없습니까? 저의 생각과 행동 속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안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나 살펴보시고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똑바른 길 그리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순례자에 가야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헌신은 목사님 몫이고 희생하는 건 선교사님 몫이고 봉사하는 건 사모님 몫이고 전도사님 몫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상을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희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함 너희들이 욕을 먹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이 재물을 가지고 이번에 이 하나님의 이 전을 지을 때 거기에 여러분이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새로운 교회당을 짓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같은 정도의 일을 하셔도 결과는 두 배, 세 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당을 짓지 않은 교회들은 얼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당을 지은 교회들은 100년 이상씩 이렇게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헌신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해가 제일 그동안 삶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범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스도가 이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과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찾아내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성령의 조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아주 메가폰처럼 큰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가까이하면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죄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은 불순종의 한 행동이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귀를 닫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분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사람, 아버지의 명령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녀, 효자입니다. 그렇죠? 네, 효녀고. 네.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가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서 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아니 부모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때로는 그 효자, 효녀가 이렇게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잘 낳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동하시는 것. 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지적할 거 없어요. 우리도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성경에 이런 것을 금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담배. 아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댓글에 엊그제 달린 거 보니까 이제 이단이 그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제가 그걸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네, 삼위일체가 성경에 용어가 없죠. 그렇지만 가르침과 교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담배가 성경에 없죠. 네, 담배 뭐 피우지 말라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그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담배가 이 그 안에 2천 개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기뻐하실 것이다. 아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아, 마약이 어디 그 하지 말라고 성경이 있습니까? 그럼 마약을 해도 됩니까? 아니죠. 마약이 한 개인과 가정과 심지어 사회 국가까지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저 미국 같은 데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팔고 걸려서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평생을 그렇게 범죄로 그 인생을 망치는 가정을 망치는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생각과 이 상식을 가지고 아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 성경에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게임이 젊은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에요. 이거 보고 나면 그냥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예, 자기도 괜히 그냥 옆에 있는 거 쿵 치고 말이죠. 아주 이렇게 사나워집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도덕한 내용들로 있는 그런 그 컴퓨터 게임. 난 컴퓨터 게임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드라마를 보지.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성경에 DVD 보지 말고 비디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나요? 아 성경에 옛날에 아 2000년 전에 아 그 전부터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그 말씀이 어디 그 비디오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을 봐야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그 텔레비 앞에서, 미국에서는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바보 상자 앞에서. 네. 아, 이게 드라마를 매우 아끼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종이 되진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독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거 성경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기도의 능력을 다 뺏긴다고 하는 삼손이 그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다 뺏긴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다 뺏기면 얼마나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어떤 명령을 성경에서 그 요구한 명령을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찾아서 행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실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 1월 달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네.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데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쁘시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 실행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딱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들의 귀를 안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행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라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뭐 어떤 말씀입니까? 진심으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아니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구원받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남편이 사업하는 이 방법이 달라져서 수입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지 마십시오. 제발 이럴지 몰라요. 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은 수입이 줄어들어 주셨습니다. 좀 쪼들려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실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 야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헌금도 더 많이 이제 늘어나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도 많이 될 거야.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이 저 친교회 아니라 또 뭐 한국에서 좀 이제 이름도 알려지고 뭐 자랑스럽고 좋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마음의 그 변화,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삶의 그 혁명적인 변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원하는가? 진실하게 드리는 이유. 또 하나는 주로 설교자들이 많이 기도하겠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뭐 여러분 모두가 구하시는데 설교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제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하면 기쁨으로 설교합니다. 능력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설교자가 욕을 먹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세상의 반대를 받습니다. 회사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대가입니다. 따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슬럼가로 더 빈민지역으로 와서 목회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해외로 파키스탄이나 저런 참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로 나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우어도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영어로는 복수가 되어 있는데요.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과 기도의 응답은 정비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계십니다. 여리고 성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건축을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혀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에 불이 붙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가면 아까 목사님께 들으니까 아파트촌이 앞에 그냥 질비하게 있고 옆에는 이 공원도 있고 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해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의 해뿐 아니라 진짜 성전인 여러분들이 건축되는 하나님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축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강요민 목사님을 들으셔서 아주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이 친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아주 소망의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이번 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해가 되어서 이번 해가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